야 이거를 왜 키퍼가 저걸 잡는 게 가장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산체스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, 야 저게 나온다는 생각이 들 수 있긴 한데 무조건 나와야 되는 상황까지는 아니었거든요. 그게 아쉬운 것 같아. 그게 결과적으로 저 판단의 배경 자체는 이해를 하겠는데 키퍼는 원래 결과론적인 자리라 어쩔 수가 없어요. 저거는 다시 보니까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 제때 나온 건 맞는 것 같은데, 근데 애초에 나오면 안 됐던 상황인 거지. 제때 나왔는데도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었으면 나오면 안 됐던 게 맞는 거죠. 루즈볼 딱 그 차오를 때 바로 나오긴 했어. 인간이 반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 속도로 나오긴 했는데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 거면 안 나오는 게 맞았던 거지. 스코어 예측 어떻게 했냐고요? 4-0이요. 코를 볼키핑 이렇게 불안하지? 는 아니었고요. 나이스 패스. 나이스. 와 에소 지렸다. 와. 이런 씨. 좋았다. 이번에 날려면 뒤진다 파머야. 나 진짜 말했다. 옵사이드. 씨발 진짜 짜증나네. 잭슨 니클라스 니클라스 니클라스. 어 나이스 파. 잭슨 지렸다. 씨발 봤죠 방금. 나 첼리키가 잭슨 널 최강이라 부른다. 잭슨 진짜 어머나다. 왼쪽 아래. 그렇지. 콜파머의 PK 패턴 다 외워버렸어. 파머 존이라고요? 파머 은근 벽달 많이 때리는데? 나 별로 기대 안 돼. 넣어주면 좋은 거지만. 파머 프리킥 중에 벽달 때린 거 앵간치 많아요. 어? 무도술! 야, 벽달 존나 때렸는데 뭘 의심을 안 해? 의심하는 건 뭐 확률상 맞는 말인데 이렇게 잘 찰 줄 몰랐죠. 와. 야, 아 좆됐다. 아. 산체스 캐. 경기 재밌어지네. 와. 이 새끼 퐁당퐁당 때는데? 아니 이번에 세이브를 하네. 야 지금 34분 동안 신과 조슬 몇 번 왔다 갔다. 여러분 우리 재밌다 그죠? 우리 축구 재밌으려고 보는 거잖아. 순수 재미야. 우리 한 골 더 넣으면은 리그 최다 득점 팀이야. 한잔해. 첼시는 지금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스카이다이빙보다 윙슈트에 맞겠다. 존나 재밌는데 살짝 부딪히면 바로 사망. 부상률 0%의 스포츠. 아스날하고 승점 단 1점 차. 맨시티하고 승점 단 1점 차. 울버햄튼이 오늘 기적의 무승부를 따내준다면? 아니 산초는 영입해야 돼요. 오늘 하는 걸 봐봐. 아 그럼 내가 잘할 거라고 했잖아요. 쟤 잘한다니까. 오늘 좀 약간 턴오버가 있어가지고 좀 놀라긴 했는데 쟤 잘할 애예요. 전술상으로 너무 활용도 가치가 높아요. 산체스 4.9 씨. 야 슈퍼세이브 두 개를 보여줬는데 4.9 받기도 힘들지 않냐? 이 병신아. 와 대단하다 니도 진짜.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잭슨 걱정 이제 안 해도 될 듯? 이거 잘하는데요? 예전에 우리가 기억하던 이적 부행도 제대로 못하던 그 신생아 스텝을 밟진 않잖아. 잘했었잖아 진짜. 지난 시즌에 니네 잭슨한테 돌 존나 던질 때 나만 씨발 그거 어머니가 된 마음으로 가드 세우고. 근데 잭슨 때문에 물어봤어? 이제 와서 잭슨 빠는 새끼들 엮여서 죽어요 진짜. 잭슨 때문에 물어본 사람 손 있어요 없어요? 빡쳐서 물어봤다고요? 지랄하지 마. 오프 더블 보고 알아챘냐고요? 아니요 그냥 센스. 백헤이 돌리는 거나 오프더블도 마찬가지고 터치 잡는 거나 이런 거. 근데 이거 터치를 올바르게 잡아도 지가 몸을 못 버티니까 무너지고 그럼 더 까기 좋은 이 광경만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욕을 먹을 만도 했는데 근데 그 지향점 내지는 그 플레이의 방향성 이런 거는 높게 살만했어. 거기서 충분히 좋은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어가지고. 근데 이제 결과로 입증이 안 되는 경우가 잦았으니까 이제 밈화가 되고 욕을 존나 먹었던 거죠. 베르너보단 잘할 것 같나요? 이봐 베르너보다 이미 잘했어. 베르너 리그 내 골이야. 이거보다 잘했잖아 이미. 잭슨 14골 6어시에요 니봐. 드록바가 첫 시즌에 리그 10골이었어 물론 뭐 상황이 다르고 전술적인 메타가 달랐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쨌든간 이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요. 그러니까 물론 잭슨이 더 잘한다 이게 아니라 기록으로 봤을 때. 하... 아 오시맨이 어쩌고 저쩌고 터키 리그 가가지고 3어시 하는 게 다 인새끼인데 어?